왜 불러? 박서준 또 라만 켰네? 진짜 오랜만에 켰는데. 야, 씨, 이거, 되겠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UI는 진짜 잘 왔다. 지금 작업실입니다, 작업실. 뭐 하다 왔냐고? 아, 뭐 앨범 좀 작업하고 이것저것 좀 개인적인 시간 좀 가졌어요. 핸드폰을 좀안 했어요. 핸드폰을 조금 이제 내려놓고, 예. 카톡이나 좀 읽어라, 개이새끼야. 뭐라고 보냈지? 여기다 얘기해 줄래? 맥주 먹을 거냐, 뭐, 왠지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내가 알림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맥주 먹을게, 맥주 사와. 다들 잘 지내셨죠? 아, 피곤하다. 뒤에 쓰레기가 엄청 나오네. 아니, 오케이, 오케이. 감기 안 걸렸고요. 컨디션 완전 좋아요. 컨디션 완전 좋고. 지금 뭐 이제 작업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키츠들이 오면 얘기 좀 하려고. 예. 박서준 나랑 결혼하자. 오늘 생일이라고? 축하해, 종서야. 2007년생이구나. 그 뭐냐, 뭐 DM이나 이런 거를 제가 요즘에 다 밥은 먹었냐? 나 배고프다. 밥 먹었고, 아 맛있는 거 아무거나 사와, 맥주하고. 제가 DM이나 이런 걸 이제 안 읽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서운해하시고 하시던데. 좀 요즘에 그냥 좀 음악하고 뭐제할 거에 좀 집중을 하느라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당분간 그냥 조금, 예, 핸드폰 잘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집밥 맥선생 보셨냐고요? 그 친구 잘하던데요? 잘하던데? 맥디디 잘하더라. 머리? 아, 근데 오늘도 잘랐어. 머리 오늘 자르고 왔어. 더 이상 로고 더 이상 안 받아요? 약간 라임이네. 이거, 그 뭐냐, 이미 확정된 거 같아. 됐어, 확정됐어. 우리보단 작업이 더 중요하지. 아니, 내가 작업을 하고 뭔가 이제 내놓을 게 있어야지 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좋아해주지. 자를 머리가 없는데 맨날 자른다고? 뭐 없어. 여기가 좀만 기르면은 별로야. 그래서 잘라야 돼. 나 고정시킬 수 있어요? 고정시킬 만한 말을 하면은 고정해주지. 별일 없었죠, 여러분? 날씨가 되게 따뜻하다, 오늘. 정원이 누나, 오랜만입니다. 가오가이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오빠 이름 계속 가오나시라고 불러요. 그래도 감사하지, 가오나시. 오빠 이마 주름이 좀 사라진 것 같네요. 아니죠? 바로 있죠? 그대로 있죠? 수염 여기 있어요? 수염도 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저는 요즘에 이제 앨범 만들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기가 막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한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아마 깜짝 놀랄 만한, 네, 그런 소식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앨범을 계속 내가 만들고 음악하던 건 계속 하면서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더 이상도 계속해서 이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 또 다른 컨텐츠 뭐 새롭게 내가 지금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 가지고서 진짜 재밌는 것들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기대들 많이들 해주시고, 그래 잘 살았고. 기태 오랜만이네. 뭐 오랜만이야, 어젠가 계속 통화했는데. 맥데디 요즘에 라이브 방송 많이 안 하나요? 약간 유튜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요보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요보이 잘해. 요보이 잘해. 어? 어디서 봐. 맥디드 유튜브 방송 한다고? 차분해졌다고? 맥데디 요즘 최고 잘 나가요. 대박남. 아, 자식. 뿌듯해? 내가 다 뿌듯해. 솔직히 아는 사람은 알지. 맥데디를 누가 키웠는지. 맥데디 누가 키웠는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아마. 근데 뭐 본인은 아마 인정 안 할 텐데. 그리고 더 아마 아무래도 제가 더 쩌는 뭔가를 또 가져오면은 아마 맥데디가 저한테 빨대 꽂을 건데, 빨대 여기 꽂히려고, 여기 보면 땜빵 하나 있죠? 여기다 꽂아, 기태가. 가이 언니가 원석을 발굴했지. 그렇지, 이거지. 가이 아들 데디. 그렇지, 이거지. 가오가이 닮은 가오가이는 뭐야? 어쨌든 많은 것들 지금 계획하고, 이제 진짜 재미난 것들, 뭐 음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들 해주시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은혜 안녕, 오랜만이야. 맥아빠 진짜 디스전 큰일 난다. 발리지, 개발리지. 맥데디 지금 누가 맥데디 디스하면은 깔 거 많지. 래퍼로서는, 어쩌면 래퍼이기 때문에 지금. 아빠, 맥아빠 합방 거절했어. 얘 유튜브로 라이브 한대 요즘에. 인스타 라이브 바로 버렸더라고. 마무리 멘트야 벌써? 이제 나도 할 거 하고. 그래서 어쨌든가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뭐 더 좋은 거, 재밌는 거를 계속 갖고 가야지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라서 좀만 이해해 주시고. DM은 제가 당분간은 진짜 계속 안 볼 예정이에요. 그거 너무 답장하고 나도 너무 즐거운데, 좀 계속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 계속 하게 되고 이래서 나는 여기에 조금 집중해가지고 내 일하는 거에 좀 더 신경을 쓸게요. 그래야지 또 뭐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아시겠죠? 뭐 아프신 데들 없죠? 스토리는 봐주나요? 스토리? 모르겠어. 스토리 DM을 안 보면 스토리도 못 보지 않나? 나 오늘 피부과 갔다 와서, 야 무슨 32살 먹고 갑자기 피부과를 다닌다. 왁구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 가만있어. 너 누구한테 맞았냐? 어? 누구야? 누가 패어 너? 어? 내가 가서 패줄게. 누군데? 기태가 누구야? 누구한테 맞았어? 빡치네 갑자기. 씨. 어쨌든 5분 뒤에 내가 건다고? 아니야, 나 이제 나 그만, 내가 할 거야. 너 얼굴 상처 났다며. 셀프로 주먹질해. 단련하는구나. 아마 네가 현타 와서 그러나? 뭐였지? 여러분 밥 먹었어요? 저 먹었어요. 아, 현타 이러면서 지 얼굴.
뭘 싫어 또. 왜 이렇게 땡깡 부려. 아, 진짜 너. 그래, 너 연애 못한다. 진짜 그렇게 하면 계속. 자꾸, 너, 나도 좀 식빵했었는데 다 챙겨왔는데 너 없는 여자랑 자꾸 연애하더만. 왜 없는 여자랑 연애를 해? 어? 멧돼지 그거 좀 유튜브 보고 성대모사 좀 해야겠다. 여러분 주먹세요? 전세요. 안본 동안 나른해졌다고? 아, 기태가 진짜 나 이제 이제 끌 거야. 그래서 좀만 양해 부탁드리고. 정록이 안녕 안녕해 주세요. 정록이 안녕. 그 뭐냐? 나 그런 거좀 요즘 생각하고 있다. 이거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줄래? 트위치나 이런 거 내가 하면 어떨 것 같아? 아, 근데 트위치는 게임만은 그거라고 들었어가지고 게임 많이 하나? 트위치는? 좀 플랫폼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아, 근데 이거 인스타 라이브 채팅이 너무 느려. 이게 내가 방금 얘기한 게뭐 한몇초 뒤에 이렇게 오나 봐. 인스타 라방이나 하십시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 게임 뭐 하는 거 있냐고? 나 완전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그거 뭐냐? 스타크래프트 말고는 할줄 아는 거 없어. 배그 좀 했었는데 잘하진 못하고. 지금은 내 컴퓨터가 배그 돌아갈 사양도 안 되고. 유아인님 실제로 만나면 뭐라 하고 싶으신가요? 어? 유아인 씨 안녕하세요. 유아인입니다. 해야지 뭐. 스타크래프트 뭔지 모르지? 채팅 올라가는데 진짜 시간이 걸리는구나. 애니팡? 기특이 왔네. 아, 미치겠다, 진짜. 기특 씨밥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아니, 얼굴 마무리지도 않은데? 얼굴 아무렇지도 않은데? 잘 지냈고? 잘 지냈지. 일주일 만이네. 여보세요? 아니, 왜할 말도 없으면서 왜 하자고 한 거야? 아, 잠깐만 하고 각자 할일 하자고. 나도 지금 집밥 맥선생 삼화 편집 중이라서. 삼화. 삼화는 뭐 요리 아직 공개는 안 했겠네. 뭐 만들었는지. 뭐 공개해도 상관없어. 요리 뭐 공개해도 상관없는데 안 할래. 확실히 너좀 많이 늘었어. 내가 인정해. 그리고 네 사실 내가 집밥 맥선생 처음에 첫화 봤을 때좀 힘들었어 나는. 그러니까 말투가 좀 잘못됐는데 이거라는 생각했는데 이게 중독이 되더라고. 네가 그러니까 두수 앞을 내다 봤다. 근데 뭐 나한테 고맙다는 말 같은 거안 하냐? 야, 근데 야, 너 피부과 좀 가야겠다. 아, 나 피부는 포기했어. 아, 피부는 진짜 뭐야 피부과 그거 좀 가야겠다. 남잖아. 야, 오늘 피부과. 아니 뭐 했는데 뭐 압출했어? 압출? 압출이 뭐야? 그거 뭐짠 피지 같은 거 짜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아, 뭐그 좁쌀 여드름 몇개 짜주고. 요즘에 신났냐? 신났어 요즘에? 뭐가 신나? 너 피부과 원래 이런 거 관리도 안 하잖아. 아니, 내 집밥 맥선생 2화 보니까 피부가 그냥 썩 창이더라고. 그래서 한번 갔다. 아 근데 너는 근데 흉터가 없어가지고 관리하는 흉터는 거 없어. 맞겠다. 근데 나는 진짜 이제, 흉터가 많아가지고. 뭐지? 한 5살 정도 젊어 보이지 않아? 형.
아, 야, 근데 그 말투는 혹시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된 거야? 막, 써요. 잘 써요. 뭐 그런 표정이야? 뭐라고? 자연스럽게 나온 거지. 자연스럽게 나온 거야? 응. 아, 지금 거의 래퍼, 유튜브 하는 래퍼 중에, 뭐, 한, 그래도 탑5 안에 들지 않나, 니 지금? 아니, 구독자 뭐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아, 그러니까 대세나 흐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뭐 대세야 왜, 그냥 니 입으로 말하기 좀 그래? 아니 좀 핫할 뿐이지 아, 사실 내가 예상했잖아. 고만 좀 행해서 끝났다라고 예상했는데, 야, 이거를 뛰어넘어 버리네. 인정이다, 인정.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 마. 내가 인정하고, 진짜 너잘 돼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또, 옷은 왜 봤는데? 아, 오늘 운동 안 해가지고. 아, 진짜. 야, 그만큼 바쁜 거잖아, 그지? 운동할 시간, 뭐 일할 시간, 뭐 음악 만들 시간, 또 유튜브 편집할 시간, 그게 너는 따로따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동시에 하는구나. 그치? 근데 맨, 아니, 근데 맨날 막 근육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솔직히 그 생각보다, 그러니까 뭔가 네, 나도 네 몸이 되게 근육이나 이런 게 되게 좀잘 잡히고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더라고. 그래서, 뭐지, 얘가 허세인가? 나는 그래도 허세까지는 아닌 줄 알았거든, 네가.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 굴곡이나 그래도 어쨌든 뭐 삼두 정도는 솔직히 난 삼두가 개쩔거든. 그래서 한번 싹 하면은 진짜 갈라져, 그냥 막. 한번 삼두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걸 삼두라고 하는 거예요, 삼두라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근육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봤을 때 뼈가 굵은 거야 그냥. 닭다리 같지 않아? 닭다리 먹어봤어요? 저 먹어봤어요. 아무튼 야 아픈 데 없지? 아니 오늘 뭐야 아 피부과에서 아 이것저것 많이 했더니 피부가 아프네 피부가 땡겨? 어 요즘에 그러면 요즘에 유튜브로 라이브 해? 그치 인스타는 조금 안 하고 있어 야 혹시 그러면은 그 유튜브 라이브 하면은 몇명 정도 들어와? 어? 유튜브 라이브 하면 몇명 정도 들어와? 유튜브 라이브는 시간대에 많이 타는 것 같아. 아, 오히려 그러니까 뭐 밤때보다는 조금 저녁이나 이때가 많이 들어오나? 유튜브는? 그치? 왜 웃어? 육지담이다? 육지담 들어왔다고? 너 육지담이랑 모르지? 나 몰라. 그러면은 육지담 삼행시 한번 해줘. 육. 아, 저는. 아, 뭘, 아, 저는이야. 아, 알았어. 육이라니까. 미안해. 미안해. 나 요즘 연기가 몸이 배서 그래. 다시. 육. 아, 육개장 좀 그만 먹어. 지. 지하 단칸방에서만 살아봤어? 담. 담배 담 있어요? 해봐. 담 해봐, 기태가. 담배 있어요? 어휴, 진짜. 그렇게, 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봤을 때 너는 딱 그런 거다. 나는 사실은 약간 라이브에 특화된 유형이고, 토크쇼나. 너는 이제 좀 대본이 있어야 되는 유형이네, 딱 보니까. 그거를 내가, 딱 이제 알았다. 나 같은 너 경우는, 해봐. 너가 한번 뭐를. 시도해보라고. 뭐, 나 육지다 말고 딴거 해봐. 난다할수 있어. 아무거나. 자. 맥. 맥데디. 너 누구한테 맞았냐 오늘? 선. 선생님한테 맞았어? 생. 아 죄송합니다, 육지담 씨.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아 사실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아 아파 지금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잘 잤어? 아, 여자친구 있어? 아, 어, 지금 여자친구 침대에 있어. 아, 너 동거해? 어, 나 요즘 동거해. 아, 진짜? 응. 근데 여자친구가 말을 못해? 여자친구 말하는 걸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말하는 거. 여자친구 드럼을 많이 타. 아, 약간 아 A형이구나. 응. 아, 또 저러고 있네. 여보세요? 왜? 여자친구는 가오가이 알아? 너 모르지. 내 여자친구는 래퍼 잘 몰라. 아 그래. 지하철에서 만났어. 지하철에서 만났다고? 어. 틴더에서 만난 거 아니야? 야 잠깐만 야! 뭐? 내 사랑을 그렇게 폄하하지 마. 아 웃기네. 나 그 뭐냐. 아, 야 그런 거 너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냐? 나 요즘 고민하고 있거든 지금. 트위치나 아프리카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플랫폼은 어떻게 생각해? 어 마음대로 해. 뭐 너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유튜브는 누구 시켜서 했겠니 나는?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가이야 내 말 잘 들어. 어. 너가 뭔가를 할 때 망설이는 이유는 설레가 없기 때문이야. 그치? 근데 그 설레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그 길을 너가 먼저 가면 너는 선구자가 될 수 있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너, 그러면 네가 선구자라는 얘기야? 아니, 유튜브 하는 래퍼들은 많았어. 솔직히 유튜브, 래퍼가 유튜브 하는 거 선구자 누군 줄 아냐? 베이식형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덤밀스의 DDR이야. 그리고 아... 두 번째가 어. 내가 했던 더이살이야. 예, 네, 어쨌든 그러니까 흥행도 그러니까 더이살을 아는 사람들이 말 잘해야 된다. 말해 봐. 더이살을 아래 더이살을 뭐 더이살을 너가 그러니까 너 입에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 어디. 그러니까 그 설레를 누가 알아줘야 설레지. 알겠어. 무슨 알겠고. 아 끄지 마. 그러니까 이거야 기태가 이런 거야. 이게 여자들이 그러니까 다 너처럼 나한테 그랬어.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그러니까 가지 마, 집에 가지 마, 전화 뭐 전화하다 보면 전화 끊지 마, 카톡하다 보면은 아 카톡 계속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거를 네가 배워야 돼. 그래야 연애를 할 수 있어. 아 자꾸 없는 사람 이렇게 어 설정해놓고서 그런 거 너도 지겹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 인정하고 받아들 거 받아들이고 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어. 알겠지? 유튜버로서의 모습 너무 좋다. 잘하고 있어. 하지만 연애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나한테 배울 건 좀 가져가야 된다. 요 말은 꼭 하고 싶네. 그럼 나 봤을 때 머리 어때? 머리 어? 잘. 아니야, 애매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 너 그냥 노란색으로 아예 할 때 있잖아. 그때가 지존이야. 그때 진짜 존나 섹시하고 존나 멋있어.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진짜 집밥맥 선생 그 뭐. 다음 편부터 2화부터 머리가 그런 건가? 그러니까 말투 따라서 머리가 간 것 같아 약간. 기다려봐. 내가 진짜 머리 바르지 이거 뭘 발 안 발라서 그래. 지금 촉촉하잖아. 지금 뭐 안 해가지고 지금 보여줄게. 바로 본다고? 아니 나 지금 머리 감았는데 너가 그딴 식으로 얘기해서 다시 하는 거야?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 이렇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 난 배운다 너한테 열정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성공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맥데디의 맥데디가 머리를 만질 때 어떤 식으로 만지는지. 자, 제가 일단 해설해 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머리 결 하나하나 최대한 발라주고 있고요. 아, 약간 이거를 좀 이렇게 당겨주네? 아니, 아, 여기는 올리고 브릿지 라인만 약간 옆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는구나. 근데 되게 촌스러운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지금 약간 좀 촌스럽고 애매하거든요? 무슨 그 매직키드 마술이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 하면서, 아, 좆됐다, 실감하죠? 아니, 근데, 아니, 이거, 아니, 머리는 예뻐. 머리는 진짜 예쁜데, 왜, 그니까, 왜, 일단, 약간, 그니까, 포인트를 이렇게 일부러 준 거야? 네가 선택을 한 거야? 어. 어떤 의도야? 요즘은, 요즘은 이런 하이라이트 염색이 대세야, 가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넣어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된다고. 아, 그래서 나도 될 줄 알았지. 하이라이트, 그걸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이제 뭐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와, 이게 하이라이트지 했다, 이렇게 포인트 준다고 해가지고 하이라이트 염색이구나. 어, 브릿지 넣은 부분만 세워봐요. 브릿지 넣은 부분만 한번 위로 세워달래. 나머지 다 내리고 여기 브릿지 한 부분만 이렇게 약간. 네. 난 시키면 다 해, 나 유튜버. 아, 이게, 아, 이거야, 이거야. 이게 훨씬 멋있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멋있어. 잠깐만. I, J, 승주씨, 얼굴이, 점점점, 흐흐? 무슨 뜻이에요? 아, 근데. 너가 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좀 더 그런 캐릭터나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일상도 약간 너가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카메라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좀 비슷해지지 않냐? 아니야? 딱 카메라 꺼지면 다시 원래 맥데디야? 아니면은? 네, 너가 알지 모르겠는데 난 원래 그런 놈이야. 카메라 너? 앞에서 예전에 내 모습이 그냥 낯을 가린 거지. 아, 하긴 쇼미더머니 할 때만 해도, 아니 너는 강에서 잘 놀지 사실 바다 쪽으로 나가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몇 번 해? 어, 알았어. 야, 알았어. 너 잘해. 멘트 잘 쳐. 근데 너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한두 번 돌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패턴이 똑같아져.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 네가 예를 들어 지금 집밥 가 선생을 했었다 쳐. 그럼 너 이제 2화 하면 이제 3화 못 나오는 캐릭터지. 아, 그러니까 단타. 뭐 어느 정도 수긍은 해. 나도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한, 아, 이 새끼는 진짜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웃겼는데, 아, 점점 노잼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긴 해. 근데 뭐 그것 또한 내가 뭐 고쳐야지. 고치고 할 것도 없지 솔직히. 내가 뭐 개그맨이냐? 그냥 래퍼 치고 이 정도 말, 이 정도 털 줄 알고 이 정도 하면은 진짜 개쩌는 거지 뭐. 개쩌는 어쨌든 간에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어쨌든 나도 지금 뭐냐 좀 유튜브 내 채널 키우려고 지금 뭐 너는 사실 알잖아, 그지?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둘이 하나 뭐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보자고 또. 그때는 내가 너 최대한 좀 잘 커져가지고 네가 그때는 내 덕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또 내가 또 어쨌든 키웠잖아 너를. 어떤 이런 씬에서 어쨌든 뭐 이런 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준 어쨌든 그런 사람으로서 한번 같이 한 번은 해야지. 그래서 조금만 있어봐. 한 달이면 될 것 같아. 한 달 뒤에. 밥은 먹었고? 밥 먹었어. 왜? 어? 왜? 뭐를?
뭘 왜? 아 여기 육지담 씨가 너 요청 받아보래. 아, 아 지담아 나 그 뭐냐 요거 하고 이제 또 작업 밀린 게 많아가지고 다음번에 하자 알았지? 봤지? 너였어 봐. 아 그래? 바로 어 알았어 누구든지 하지만 나는 너도 알다시피 난 맥데디 말고 키치우지 말고 안 해. 그러니까 너 나름의 의리라고 생각하나 봐 나는 그거를. 그거 이건 인정해. 난 다 받아. 어 너는 약간 좀 해프 아 미안. 해픈 게 아니야. 모두에게 열려 있을 뿐이지. 아 지담아 그러면 3분만 하자. 아 또 바쁜 척 쩌네 또 뭐. 아니 아 이게 또 안 되는데 이렇게 길어지는데 진짜. 내가 이래가지고 핸드폰을 어?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핸드폰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끝도 없어. 그러니까 벌써 12시고 그냥. 응? 이게 나는 이 더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지담아 만나서 보자 만나서. 응. 7지담, 8지담, 9지담. 마탱이 갔어, 나. 왜 갔는지는 너가 알 거야. 내가, 넌 알잖아, 그치? 나 마지막으로 6지담 씨, 어. 상대, 그, 뭐야, 삼행시 한 번만 하고 나 보내줘. 알았어. 6! 6지에서 만나요. 지! 지구 한 바퀴 돌아왔어요. 담배 있어요? 가라, 어, 가. 나가! 바로 잘랐고요. 자, 그러면 지담이랑 그럼 1분만 하고. 자,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딱 2분만 딱. 아니, 근데 어, 저거 삼행시 하고 있지 않았어? 아, 못 들었어? 나 뭐래? 못 들었어? 육지에서 만나요. 지. 그냥 개소리였어. 아 그래? 뭐지? 아, 못 듣는 게 낫어. 아 가가씨 뭐 하세요, 레이디 가가? 아니 작업하려고 이제. 아, 밀린 뭐 작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쉰다며 어? 언제는? 아니 해야 돼 작업해야 되고. 아, 또 음악 동료가 왔네. 아, 나 근데 또, 야, 이거 최초야. 나 여자랑 인스타 라방을 하는 건 처음이야, 지금. 아니, 나는 뭐 다 아는데 뭘. 오빠, 나 여자로 안 보잖아. 그렇게 하지. 근데 뭘 여자래. 너는 거의 여기 있지, 여기. 내 손바닥 안에. 어? 구라. 진짜 가오 없으면 진짜 사람 아니다, 오빠는. 아, 나 가오 없어. 나는, 나는 이름만 가오가이야. 아, 야, 아무튼, 그 내가, 그 얘기했던 거 바로 해줘. 알았지? 아, 오빠, 얘기했던 건 바로 하지. 아직 안 왔어. 알았어. 아, 잠깐만. 너 민서는 여자도 아니냐? 아, 팬분들 말고. 그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뭐, 아니 근데. 또 있어. 맥데디 아, 나 진짜. 나도 맥데디 삼행시 할래. 나 진짜 화날라 그래. 아, 오케이. 맥데디 삼행시로. 하고 너가 네. 그 마무리 멘트 느낌으로 한번 해줘. 자, 오케이. 맥도날드 그만 가요. 아 계속해. 돼지 같아요. 디 뒤지고 싶어요? 나가 그대로 나가. 자 수고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잘 자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아 이거 좀 딜레이가 심하네. 플랫폼한테 못 들은 분 혹시 있나요? 뭐 맥도날드 그만 가요. 뭐 돼지 될 것 같아요. 뒤지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아 아쉽네. 아쉽다. 아, 삼행시. 아 나도 좀 연구 좀 할게. 요즘에 나도 지금 좀 많이 지금 텐션이 낮아서. 그래서. 예. 아 빨리 말하세요. 2분만. 아, 뭘 2분만이야 또. 아 이제는 진짜 야 이제 가야 돼. 아 또. 오케이. 자 여러분 아 오케이 내가 한번 갈까. 내가 맥데디로 그러면 인사 마지막 인사 할거 갈게요. 자 운 한번 띄워주세요. 맥
맥콜보단 콜라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자, 대 대신 콜라는 펩시보단 코카콜라다, 알지? D 아,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몸이 안 좋아. 아, 잠깐만. 아, 진짜. 이런 진짜 얘 왜 이렇게 진척되나 진짜 내가 컨디션 안 좋다고 좀 아프다고 진짜 몸이 진짜 왜 그런 거지 나한테 뭐 보여줄 건데 어 아니 나 너 때문에 머리 감았는데 머리에 뭐 발랐잖아 지금 어 어 근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가버리면 어떡해 아, 어떡하냐 그래도 아 근데 냉정하잖아 솔직히 사회는 냉정하잖아 알잖아 그럼 바르지라고 말라고라도 하든가 난 네 때문에 지하철에서 내렸어 어? 아 그건 그래 야 지하철 그게 몇 분에 한 대 있는 건데 25분에 한 대 있는 거 난 내렸어 너 때문에 야 지금 나 너랑 라방 하느라고 라방 하느라고 밥 먹다 말았어 밥 먹다가 인정 인정 이건 인정이다 아 그러면은 아까 잠깐만 아 잠깐만 뭐 2분만 2분 뒤에 한 게 허겁지겁 먹은 거였어? 아니 여자친구 너 때문에 지금 못 먹고 있으니까 와서 빨리 2분 동안만이라도 좀 먹고 다시 누워라 이랬지 아 여자친구 화면 나오는 거 싫어해가지고 아 그럼 너한테 요거 하나 줄게 뭐. 먹방 너는 이제 어쨌든 집밥 맥선생이니까 먹는 것보다는 이제 주는 거를 많이 했잖아 지금. 어. 그러면 네가 먹는 건 어떤지 한번 보자. 먹방 한번 해봐. 1분만 딱 보여줘. 아 배불러. 난 먹을 만큼 먹었어. 뭐야? 뭐 밥 먹. 근데 뭐 다 먹지도 못했는데 나 때문에 뭐. 아 진짜. 아 나 어떡하냐. 나 이렇게 인기가 많냐.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뭐. 확실히 약간 나 너한테 나는 그런 거지 약간 아 뭔가 똥 냄새 같은데 자꾸 맡게 되는 자꾸 똥 얘기 좀 하지 마 나는 평생 싸본 적도 없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알았어 내가 텐션 좀 올리고 확실히 네가 텐션이 좋아 요즘에 근데 내가 지금 좀 못 따라가고 있어서 좀 당분간 안 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텐션 좀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추고 나서 내가 다시 나타날게 알았지 그래 아 근데 아 진짜 약간 피부가 좋아진 느낌 나네 아 이거 기분 탓 오빠랑 그만 얘기해 그거 뭐 아니, 어차피 너 살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피부과 가본 적 처음이라서 내가 점 빼러 어렸을 때 한번 가보고 아 인사부터 해 어우 저 바닥에 쓰레기가 야 어? 오랜만에 어 여기 야 여기 요즘 유튜브 지대로 하시는 분 아니야? 갑자기 또 래퍼 인 척하려고 뭐 라이브 하냐? 라이브 하려고 그래? 어, 뭘 준비하는 거야 또? 좋댔어 지금 얘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할 거 없어 지금 뭐야 마이크야? 아, 라이브용 마이크 샀거든 아니 또 거의 아, 투자를 하네 투자를 해 근데 SM58 아니냐 지금? 어 라이브용 아니 돈 좀 벌었으면 좀 더 좋은 거 좀 사지 좀 담아봐! 뭘 시켰어? 예 예 야 예 예 예 어어 잘 들려? 어 아니 비트는 안 들리는데 아 무반주야? 어
I'm a big big flow. 변함없는 자세 유지 좀 from get on get on. Yeah. 너의 뒤를 채쳐 나는 피해가지 비를 내 정성은 나의 스웨터. 변한 떡이 없네 한 번도. 그래 나 야망 앞에서 속이 시꺼먼 놈. 믿은 내 안에 희망 직업을 전업주. 뻔어야겠지 네 같은 말을 되네. 너네 뭐야 나는 좋아라고 떠난 욕심도 너네 뻔하지만 난 날라 차이봐. 오늘 끝나진 전업 you can copy. 내가 나오기를 아니 내 신발. 깨끗할 수 없단 건 너도 마치면 뻔을 넘어 더운 계속 보는 근데 저기 맥대댕님 네? 그 맨날 그 곡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일 좋아하는 보컬 가사를 외웠어요. 아 혹시 가사 최근에 안 쓰시나요? 요즘 유튜브만 하시느라고. 아니요 쓰고 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새로 할 만한 부를 수 있을 만큼 연습한 곡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인스타 좀 가만히 보니까 유튜브도 보고 이래저래 보는데 요즘 즐겨보고 있는데 저기 백예린님에게 샤라웃도 받고. 아 진짜로? 요즘 굉장한 백예린이 예린 샤라웃 듣다고? 백예린님이 유튜브로 샤라웃을 했어. 아 그러니까 음악은 아니고 유튜브 백대리 형 유튜브를 근데 그 프로 유튜버로서 탄탄대로 걷고 계신데 저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해주세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자만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위치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뭐, 단지 그냥 제 할 일을 묵묵히 뭐 제 본업인 유튜브를 그냥 뭐 요리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레시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요리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혼밥 이런 거에 되게 제가 되게 도움되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아 네, 그렇죠. 궁금한 게 또 있는데 혹시 네. 유튜브 하실 때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대본이라 그러나 어떤 그런 좀 짜여진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다 프리스타일로 아니 없다 하시나요? 무조건 없다고 하겠지. 무조건 없다고 할 거야. 근데 다 있어요. 다 왜냐면 얘가 그 정도 조용히 해봐.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그 정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다 있어. 다 있어. 대본이 다 있어. 무조건 있어. 100% 선수 퓨어 프리스타일이거든요. 네. 진짜로? 네. 그러면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도 그 찍어주시는 분이나 이런 것밖에 없고 이제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냐? 그 시나리오나 어떤 그런 준비된 그런 게 없는 건가요? 각본이나 이런 게? 다 있지. 아, 네. 당일날까지 정해진 건 요리. 요리만 정해져 있어요. 아, 뭐 만들지만 준비를 미리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게 본 게 뭐냐면은 그 차 운전하다가 운전 똑바로 해! 이건데 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현장에서. 아, 네. 카메라만에. 봐봐. 운전 똑바로 해! 아, 진짜 좀 별론 것 같아. 자, 한번 다시 갈게요. 나. 운전 똑바로 안 해. 이거. 아, 운전 똑바로 안 해. 아, 차단했지. 자, 가다가 내가 여러분 제가 맥데리 그 촬영 장면 따라해 드릴게요. 운전 똑바로 안 해. 아니야. 먼저 이렇게. 아, 가만히 있어. 좀 더 봤어? 아, 봤어. 근데 하나만 먼저 자기 지켜 줘야지. 어떻게 해? 하다. 아, 좀 별론 것 같아. 다시 해야지. 띡. 운전 똑바로 안 해. 아, 좀 별로네. 좀 다시 해볼게요. 한 요거 한 20번 하지 않으셨나요? 딱 두 번 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두 번 했어요. 두 번? 네, 처음에 하고 네. 갑자기 나온 거예요. 카메라맨이 덜컥거려가지고 딱 잡아줬어요. 잡아주면서 한번 해봤는데 재밌어가지고 제가 하고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찍었죠. 딱 두 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네. 다 프리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여자친구한테 해서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본인이 어디가 좋대요? 모르죠. 없는데. 그러면은 그 여자친구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가정하에 뭔가를 자꾸 하시는데 그 이유가 네. 혹시 네.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그 본인이 진짜 그런 상황이었을 때 본인이 실제로 그게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냥 뭐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그냥 외로우니까 뭔가 좀 달래야겠다 내 마음을 그래서 하는 건지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컨셉들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100% 연기죠. 왜냐면은 이제 제가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 요리 프로그램에서 그 요리로 가기 위한 스토리 전개일 뿐이에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이렇게 라이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머리 또 감았는데 또 왁스까지 바르시고 그리고 또 밥도 먹다 말고 또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제가 텐션 좀 올려가지고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네. 네, 지금 아무래도 가오가이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니 뭐 아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본인은 알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고. 네 여보세요. 네. 어. 자. 여보세요. 아가 있네. 네. 네. 마지막. 네. 그러면 노래 제목 한 번만 말해줄래? 내가 약간 나 라디오 DJ 욕심 있잖아. 네. 내가 DJ 식으로 네. 해가지고 네 음악을 트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 제목이 뭐예요? 유튜버라서 유튜브 아 그 뭐야 이거 화면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아 화면 보여주려고 했다고? 네. 아, 오케이 보여주세요. 이제 집밥 맥선생 3화가 이제 곧 시작하잖아요. 아 3화 스포? 첫 장면이에요. 첫 장면 그냥 딱. 아 최초 공개인가요? 아 뭐 며칠 뒤면 나올 건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면 그러면 그 장면 이후로 이어지는 뭔가 스토리가 네. 혹시 숙취하고 어울리는 음식이지 않을까? 숙취가 왜 생기겠어요? 저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본인 어차피 본인 인생 없잖아요 지금 유튜브. 그냥 여자친구도 만들어가는 사람이 뭐 술 먹는 건 못 만드나? 아무튼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그림 너무 이쁘네요. 좋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하시는 거 잘 하시면서 꼭 지치지 말고 미치시기 바라고요. 곧 제가 텐션 올라갑니다. 지금 요즘에 좀 딱 이거만 하느라고 어쨌든 간에 아, 네네. 네, 조금 많이 부족해요.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해요, 사실. 네네네.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청자들 이 팬분들은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 가오가이 텐션이 좀 낮아도 맥데디하고 얼추 비슷하구나. 그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거는 뭐 솔직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 그거 아실 거예요. 저 지금 텐션 지금 굉장히 낮게 가고 있는 거. 텐션 낮은 사람이 밥 먹다 말고 이거 하고 머리 감았는데 왁스 바르고. 아, 뭐 5년 젊어진 것 같은데. 아 그만 좀 해. 그거 좀 그만 자랑 좀 해. 피부과 이씨. 어이, 아무튼 아니 가만 보고 있는데 이게 나였나? 아니 너 근데 내가 팩트 하나 얘기해줄게. 너 솔직히 연초 끊고서 좀 못생겼어. 그러니까 얼굴 색이 되게 이상해. 무슨 누렁이 같아. 누렁이 그 있잖아. 소가 딱 새끼 나면 송아지인데 누런 송아지 있잖아. 그래서 담배 끄는 게 난 좀 아닌 것 같아. 담배를 다시 피는 게 어떠냐. 좀 못생겼어. 됐고 밥 맛있게 먹어. 알았어. 야 어쨌든 조만간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내가 진짜 찐텐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같이 하자. 그리고 라면 먹지 마. 밥 먹어. 알았지? 밥 잘 챙겨 먹고 떡볶이 이런 거 분식 먹지 말고 밥 먹으라 그랬잖아 내가. 맞지? 인사해줘. Hey, good night, Kit Joshi. And eat dinner well. Thank you. How are you too? Bye. Thank you. Make daddy, I'm out. Peace. 자, 여러분 이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어쨌든 멋있는 거 좋은 거 두렁이의 충격이 좋은 거 어쨌든 가져갈게요. 다들 즐거운 저녁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아시겠죠? 빠이 여러분 지치지 말고 미칩시다. 스컬!